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서울에서 기획팀에서 일을 했고 이후 안정적인 직장을 꿈꾸면서 공무직을 수행했습니다.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고요. 수당도 많고요. 쉬는 날은 정말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창창했던 앞날에 희귀 질환을 앓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돈도 못 벌고 일도 못하고 친구들 못 만나고 효도는커녕 제 앞가림도 할 수 없었던 날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뒷산으로 등산 가기, 강아지랑 산책하기. 그때 느꼈어요. 아, 노후 준비는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거구나. 아, 그래서 내가 정말 건강해지면 잘 살아야지 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의 응급실 행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히도 건강을 되찾았고 주변 분들께 많이 물어봤어요.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다들 그렇게 살아. 그냥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정말 아 이게 맞는 건가? 하면서 쳇바퀴 돌듯이 지빌 지빌. 그때 엄마가 맛있는 팥칼국수 먹으러 가자는 말에 낚여서 그때 처음으로 애터미 센터에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때 진짜 제가 별 하나가 머릿속이 반짝거렸어요. 거기서 하는 말이 저처럼 똑똑하게 쓰세요. 어? 쓰기만 했는데 소비를 했는데 소득이 된다고? 난 분명히 학교에서 일을 해야 돈을 번다고 배웠는데? 그런데 애터미에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시 한번 별 하나가 반짝했어요. 아 내가 아팠을 때도 그래도 미래에 베이비가 생기더라도 언제라도 걱정이 없겠구나. 애터미를 한번 알아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엄마한테 끌려왔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물어보기보다는 여기 센터에서 좀 젊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혹시 시간 되시나요? 차 한잔 할까요? 그러면서 제가 애터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공무직이다 보니까 좀 월급이 좀 그래요. 요즘에 이런 뉴스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최저임금이 무려 240원 올랐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임금 상승률은 1.4%,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5.1%. 아, 이거 먹고 살 수 있는 건가요? 심지어 IMF보다 훨씬 더 먹고 살기 어렵다는 소식. 그리고 MZ 공무원들이 대거 진짜 퇴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연금 고갈이라는 뉴스 소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안정적인 직장을 꿈꾸면서 그리고 연금을 받으려고 일을 했는데 아, 미래에 우리가 정말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다들 아는 거죠. 그때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저를 낚아주신 어머니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애터미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인맥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친구들은 다 서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소비자 구축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님 저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물어봤더니 사장님은 제품을 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 맞네요. 저는 제품을 먼저 알기보다 마케팅에 반해서 애터미를 하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제품 공부를 했다 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줌에 참여하고 제품 정보를 듣고 꿀팁을 듣고 전달 사례를 듣고 또 듣고 계속 듣고 계속 들으면서 이게 내 것처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공자들의 노하우를 귀로 듣고 머리로 새기고 마음에 담으면서 이거를 그날그날 현장에서 바로바로 한 분 한 분 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반응이 나오시더라고요. 어떤 이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래 해모임 남녀노소 좋은 거 알아. 그런데 나 이번에 집안 큰 어른에게 남성분인데 남성한테 맞는 제품을 하나 좀 추천해줬으면 싶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모님 이게 그렇게 좋아요. 논이 정말 좋은데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랬더니 이모님이 그래 하나씩 네 박스 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하고 좋으셨는지 바로 추가로 병으로 된 박스를 또 구매를 하셨습니다. 논의가 정말 좋은데 알고 두시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애터미의 논의 한번 알아보셔야겠죠. 논의 같은 경우 여기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애터미 오롯이 담은 그냥 논이 아니고 유기농 발효 논이라고 합니다. 유기농이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발효됐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영양 성분이 있는데요. 아미노산 18종부터 미네랄, 비타민, 그리고 발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유산균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영양 성분만 좋은 게 아니라 애터미만 가진 특허가 세 가지 있습니다. 무려 세 가지나 있는데 첫 번째 남성 갱년기 예방 및 개선, 두 번째 알러지 예방 및 개선, 마지막으로 당뇨 예방 및 개선. 정말 좋은데 제가 여기서 맛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직접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제품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첫 번째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에 달성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저처럼 애터미 알아보고 싶다는 분, 부업으로 하고 싶다는 분, 그리고 노후 준비하고 싶다는 분, 그러면서 소개해 주신 분과 함께 꿈을 나누고 인생 시나리오를 쓰니 두 번째 직급인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었고요.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에서 이제 저희 스폰서님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 이 감사하는 마음이 채워지더니 어느 순간 샤론로즈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혼자였어요. 누구나 처음엔 혼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많은 파트너님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제 첫 번째 이제 파트너님은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무려 17년간 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정말 잘 살고 싶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랑 같네. 그런데 저보다 훨씬 더 성실하시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하신 분이었어요. 이분을 통해서 무안에 계시는 어떤 한 분을 소개받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꿈이 이제 김기사를 모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운전면허가 이때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무안 어떻게 가나 고민을 했는데 기차를 타고 여행하듯이 그쪽으로 매주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주 애터미 정보를 전하다 보니 이분이 이번에 대구를 간다고 하네요. 아, 대구? 가야죠 하면서 이번에 버스를 타고 갑니다. 제가 집이 정읍이거든요. 정읍에서 광주, 광주에서 대구 이렇게 함께 석세스 아카데미를 함께 집에서 시청을 하다가 이분이 이번에는 인천을 간다고 하네요. 아우, 인천 좋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인천에서 이제 리더님이 되셔서 이제 글로벌 리더로 지금 성장 중이신데요. 처음에는 제가 그 파트너님들께 이렇게 직접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국에서 제가 있는 곳으로 함께 모여주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감사한 마음이 파트너님들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저희 스폰서님들, 너무 감사한 저희 스폰서님들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아까 말했던 김기사 몰고 싶은 그런 아가씨였기 때문에 그때 운전면허가 없었어요. 그래서 뚜벅이로 활동을 해서 감사해도 스폰서님이 동행해 주시고 운전도 함께 해주시고 이러다가 지금은 혼자서도 전국을 다닐 수 있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됐습니다. 네, 애터미에서 이제 자유롭게 꿈을 꾸기도 했고 운전면허도 땄잖아요. 지빌 여기서 벗어나서 여행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같은 곳을 바라보고 꿈을 꾸는 저희 멋진 스폰서님과 친구가 된 기분이에요. 봉사활동도 같이 다니고 어느 날 진짜 장거리를 다니는데 이제 저희가 좀 장거리가 다니다 보면 좀 처질 때가 있잖아요. 그날 이제 K-POP 메들리를 계속 틀면서 목이 쉴 때까지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노래방에 필요 없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스폰서님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값지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울도 다니고 뭐 울산, 부산, 인천 다녔는데 이제 해외도 함께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해외를 누비면서 바닷가 여행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데요. 바닷가 쓰레기도 줍고 그리고 환경활동하는 것이 환경활동하면서 작게나마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꿈을 꿉니다. 매달 인생 시나리오에 이렇게 쓰다 보면 없던 꿈도 생깁니다. 그리고 활기도 넘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매달 꼬박꼬박 얼마씩 들어온다?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이 기분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냥 인생 시나리오에 쓰면 끝. 정말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어디에 얼마큼 들어올 건지 한번 써보실게요. 오늘 저는 이렇게 발표하는 순간에도 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두근두근 하거든요. 또 이렇게 발표하는 자리를 통해서 제가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신규 샤론로즈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5월 달에도 제가 새색시가 되었거든요. 결혼하길 정말 잘했어요. 너무 행복해요. 정말 진짜 진작할 걸 그랬어요. 그런데 웃으시면 안 돼요. 정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짝꿍이 이제 애터미 세미나를 이렇게 종종 같이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종종 그러시더라고요. 언제 퇴직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달리게 되고 조금 더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모를 때는 뭐지? 이러는데 알고 나면 진짜 진작할 걸 그랬어요 라고 다들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 생활도 해보고 알바도 해보고 그리고 동아리 회장도 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단체 활동을 여러 번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만큼 긍정적이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심지어 배려심도 좋아. 여기 계시는 분들 저만 바라보는데 저 되게 에너지 많이 받거든요. 이 에너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실 한두 명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단체가 이런 성공 인자가 있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나는 비록 정말 못나고 작을지언정 이런 좋은 환경에 있으면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그렇죠. 요즘에는 그 애터미 감자라면도 끓인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성공 집단에 착 붙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성공을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에 착 붙어 있어야겠죠. 맞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족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주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직접 애터미를 보고 알아보고 성공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실까요? 삶이 안정적이고 충분히 만족스러우실까요? 네,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정말 이 한 번뿐인 인생 잘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정말 애터미 안에 다 있습니다. 잘 사는 방법 애터미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애터미라는 꽃길 안에서 함께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